굉장히 자주 찾아온다는 황악산에 왔습니다. 네, 황악산은 충북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의 경계로 백두대간을 걷는 산으로 예로부터 학이 자주 찾아와 황악산을 불렸고 지도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나 직지사의 현판을 비롯해 택리지 등에는 황악산은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악산이 여기서부터 7km고요. 네, 반대편 삼도봉은 10.8km 정도. 안녕하세요. 네, 걸립니다. 2020년 간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꽃 산행을 왔는데 눈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철도 상당히 좀 오르막길이라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처음 먼저 나오는 등 계단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섬나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평양 육산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등산로는 참나무가 울창하여 이 무색한 여름에는 좀 조망이 없을 것 같네요. 비록 육산이긴 하나 등산이 굴곡이 심하고 허락하는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 보이는 것이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 각호산. 어디 어디 잘 모르겠네요. 삼성산 986m. 이곳 한번 쉬어야 되는데요. 바쁩니다. 바빠. 바람대까지는 2500m. 예. 보기 힘든 아주 눈도 있습니다. 이제 눈 보기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원래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을 산행이요. 눈꽃 산행이 아니라 울풀에 군락지에 온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 이렇게 산다 얼리셨거든요. 멋지네요, 멋져. 백두대간 능선이 한눈에 쫙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간 구간, 현재 여정부에 와 있네요. 이제 바람절 향해서 출발했는데요. 계속 이 코스는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멋집니다. 예. 가야 할 저기 황악산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제봉도 보이고요. 바람쐬러 내려가는 계단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휴, 이건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형제봉으로 올라가려면 이것도 아이고 걱정입니다. 자, 위에는 물포의 나무가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쐬 왔습니다. 바람쐬. 이제 저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이곳 바람쐬는 예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풍령이라고도 불렸고요. 산의 모습이 소의 머리를 닮았다는 우드령과 영남 유생들이 추풍낙엽처럼 낙방한다는 속설에 있는 추풍령 대신에 주로 이용했다는 대방령 있는 연결 지점입니다. 지금 자켓도 벗고요.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곳 참나무들은요, 곱게 자라지 못하고 고난을 겪은 참나무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걸어왔던 능선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봉이 왔습니다. 형제봉 직통마을하고요 궁천 저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백두대간 능선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하나 보이는 것이 황악산이겠죠. 자, 다시 황악산을 향해서 또 출발. 오늘 산꼼 보기도 참 힘듭니다. 역시 정상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우, 뒤돌아보 형제봉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날라다니시네, 날라다니셔. 정상 갔다 오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악산 정상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황악산 정상이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웬 염소들도 정상에 왔네요. 염소들도 왔어요, 염소들도. 이게 뭐 염소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산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염소입니다. 염소 도망도 안 가요.
자, 이제 식지산을 향해서 다시 후진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내려간 길은 좀 시원시원해 좋습니다. 이제 저 등산로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상소 보호구역에서요. 형제봉을 다시 만납니다. 멋지네요. 뭐. 예, 이거 신선봉에서 직지사로 내려갈 수 있답니다. 예, 이제 하산합니다. 예, 좀 능여 계곡 쪽인데요. 예,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 낙엽까지 해서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 직지사는 많은 작은 암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악산 등산로. 직지사가 돌다며 허전히 아주 좋네요.